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오늘 법정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를 만났습니다. 드루킹 김 씨는 법정 증언을 통해 문재인 당시 후보가 경공모라는 발음을 어려워해서 경인선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는 그런 것까지 후보에게 보고하지는 않는다며 김 씨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한성훈 기자가 법정을 다녀왔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의 증인 출석을 앞두고 법정 밖에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입을 맞춘 정황이 계속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재판을 통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8월 특검 대질신문 이후 120일 만에 법정에서 마주한 두 사람은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드루킹 김 씨는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시연했냐는 특검 측 질문에 당연합니다라고 크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큰일을 하면서 정치인의 허락 없이 감히 진행했겠냐며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이끌던 사조직인 경공모 이름 대신 경인선을 사용하게 된 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과 연관돼 있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당시 김 지사로부터 문 후보가 경공모 발음을 어려워한다고 전해들어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의 한자어 조합인 경인선이란 이름을 만들어냈다는 주장입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측 일방적 진술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보고서나 자료가 수없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까지 후보께 보고 드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좀 드루킹 측의 일방적인 진술이다. 김 지사와 드루킹 김 씨는 가끔 눈을 마주치기도 하며 재판 내내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